TV조선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. 최근 최순실 씨가 일주일에 한 번꼴로 프로포폴을 맞아서 프로포폴 오남용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. 그런데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대학병원에서 30대 전공의가 프로포폴을 빼돌려 투약하다가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.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.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지난달 마취통증학과 전공의 2년차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된 곳은 대학병원 내 자신의 숙소. 수술실에서 쓰이는 마취용 약품도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. 부검 결과 프로포폴과 마취제 등 여러 종류의 약품이 검출됐으며 프로포폴 과다 사용이 직접적인 사인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조 씨가 스스로 이 약물을 투약하다 숨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침대 위에 그 저기 양반 다리를 하고 상체를 앞으로 엎드린 상태로 발견됐습니다. 변사자 주변에 부상기가 발견됐어요. 경찰은 조 씨가 수술실에 남아있던 의약품 폐기물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. 프로포폴과 같은 마약류의 약품들은 병원 금고에 보관하고 허가된 담당자만 다뤄야 합니다. 하지만 이 병원의 약품 관리 실태는 부실했습니다. 병원 의료진들은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 부분이거든요. 병원 측은 조 씨가 어떻게 약품을 취득했는지 파악도 못한 상태입니다. 약물을 어떻게 그 갖고 갔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대장상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걸 확인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. 경찰은 숨진 조 씨가 외부로도 폐기한 약물들을 빼돌렸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김지아입니다.